오늘 현장은 세계동 6층 총 39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차장은 필로틱 우주의 자주식 주차장이고요. 통로도 이렇게 넓습니다. 퇴근 후에 바깥 공기 마시면서 맥주 한 캔 할 수 있는 6m 정도의 긴 테라스가 있는 세대도 있어요. 3m가 넘는 소파워를 가진 넓은 거실을 가진 투룸 세대예요. CCTV가 우리 집 안전을 지켜줄 거고요. 총 13인승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투룸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전실부터 보여주시고요. 전실 아담하게 잘 나왔습니다. 성인 한두 분 같이 신발 갈아신을 정도 되고요. 밑에는 띄움식 공해놨고 여기 이렇게 갤러리 문짝으로 해서 하나, 둘, 두 칸의 신발장 되어 있고요. 여기는 터치 형식으로 해서 일괄수동 버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신발 신는 공간 여기 이렇게 따로 빠져 있고요. 들어오시기 전에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이렇게 저속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주방이 있는데요. 먼저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주방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주방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3구에 인덕션 전기 레인지 되어 있고요. 위에 후드 되어 있어요. 옆에 코너 쪽에 약간의 조리대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여러분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소형 주방 가정들 여기다가 이렇게 진열해서 사용하시기에 넉넉한 공간 나오고요. 크고 깊은 싱크볼, 코브라 수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상부장 화이트 톤으로 꽉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 없으시고요. 짜잔,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 자리예요. 근데 여기 뭔가 허전하죠? 그러니까요. 냉장고 네. 원래 좀 옵션을 다 주는데 요즘. 그렇죠. 투룸 같은 경우에는 한 칸짜리 빌트인 냉장고 대부분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근데 서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입주 전에 양문형 냉장고를 옵션으로 드립니다. 아, 양문형이요? 네. 네. 오. 대부분 투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트인 냉장고 한 칸짜리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양문형을 입주 전에 드리니까요. 요거 냉장고 안 사셔도 돼요. 자, 이렇게 주방 보여드렸고요. 이쪽에 거실 있어요. 거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이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폭이 2.78 정도 되고요. 아까 양문형 냉장고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양문형 냉장고를 저기다 넣었다 치고 저쪽 소파월 길이가 3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5,6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거실이에요. 사실 투룸 거실이 이 정도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게다가 여기는 목동이거든요. 굉장히 넓게 나온 투룸이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트월인데요. 70인치 100인치 TV 충분히 걸 수 있을 만큼 공간 나오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위쪽에는 삼성 루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메인 조명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LED 조명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실내가 밝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거실 보여드렸고요. 거실에서 이쪽에 보면 1번 방 안방 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1번 방입니다. 이쪽이 2.9, 이쪽이 2.93 정도 됩니다. 정사각형으로 나왔고요. 여기에는 더블 침대나 퀸사이즈 침대 충분히 넣으실 수 있고요. 침대 넣고 이쪽이나 이쪽에 화장대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하게 넉넉하게 잘 나온 1번 방이에요. 여기에는 픽스 창이 있어요. 예쁘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큰 창이 나와 있어서 환기와 채광에 도움을 줄 거고요. 위에는 밝은 LED 메인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 보여드렸고요. 이쪽에 있는 욕실 보여드릴게요. 욕실입니다. 역시 넓은 투룸이라는 게 보이죠. 아까 거실도 넓었는데 욕실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폭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한 분 혹은 두 분이 여기서 세수하시고 또 다른 일 보시고 자, 여기 이렇게 크게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수전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 선반형 되어 있어요. 폰 선반장 있고 세면대, 선반, 거울 밑에 또 뭔가를 진열해 놓을 수 있는 선반도 있고요. 그 옆에 또 거울로 문이 되어 있는 수납장 있고요. 밑에 양변기 있는데 이 양변기는 비데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은 전체적으로 투톤으로 되어 있고 블랙톤과 그레이톤 그리고 화이트톤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모던한 감각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어요. 욕실 보여드렸고요. 이쪽에 있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2번 방입니다. 2번 방도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이쪽이 2.17, 이쪽이 2.18 정도 나와요. 여기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녀방으로 쓰기에도 충분해요. 싱글 침대 넣고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 나오고요. 자녀가 없으신 신혼부부나 아니면 혼자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여기를 한 면 혹은 두 면을 시스템 용거 설치하셔서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되고요. 한쪽은 책상이나 책장을 놓으셔도 될 공간 나오는 2번 방입니다. 2번 방에는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입니다. 2번 방에 있는 다용도실은 총 2.18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대성 S라인 컨디싱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까 그 냉장고하고 마찬가지로 세탁기도 옵션으로 드리는데 입주 전에 바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안 사셔도 돼요. 여기도 이렇게 큰 창문이 나 있어서 체감과 환기에 도움을 주겠죠. 이 현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이 현장은 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1.5룸, 2룸, 3룸 이렇게 다양한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1.5룸이랑 3룸은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 2룸만 몇 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2룸 같은 경우에는 넓게 나온 2룸이거든요. 사실 목동에서 이렇게 넓게 나온 2룸 만나기 쉽지 않아요. 빨리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부터 9호선 영창역까지는 도보 9분 정도 소요되는 역세권 현장이고 목동이니까 여기 교통 좋은 거 다 아시겠죠? 이 근처에 양화초 영도중, 식목중 강서고, 진명여고 명덕고 등이 있어서 최고의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목동하면 최고의 학원가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녀 교육 걱정 전혀 없으시고요. 이 근처에는 달마을공원 목동 제2시장, 목이동 주민센터, 용왕산 근린공원 목동 로데오거리나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이대 목동병원, 홍익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인프라 말씀 안 드려도 될 텐데 저는 한번 쫙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현장 몇 세대 안 남아있는 2룸은 3억 중후반으로 분양가 형성되어 있어요. 정확한 분양가와 실입주금 궁금하시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연락 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마TV의 빅마마 팀장이었고요. 저 빅마마가 소개하는지 얼마나 좋게요.